매일 하는 이 행동이 치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과 관련된 사소한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노화로 인한 것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물건을 두는 것을 자주 하거나 짧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할 때 또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알고 있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인 치매를 우리가 매일 하는 이것이 예방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 두 번 이상의 양치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습관인 양치질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두 번 이상의 양치질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대 치과대학과 웰코넬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징후가 없는 65세 이상의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입안 박테리아와 뇌척수액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입안에 좋은 박테리아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플라크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루 2-3회의 양치질이 나쁜 박테리아 감소와 좋은 박테리아를 높여 구강 건강을 개선시켜 인체 염증 수치를 줄이고 아밀로이드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실버 세대의 경우 약 70%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2-3회 2분 이상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음식을 먹고 난 뒤 바로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산성물질을 포함한 음식으로 인해 입안이 산성화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치아가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산성으로 변한 구강이 자정작용으로 원래의 알카리성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가들은 식사를 한 후 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이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심장협회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구강 박테리아가 유발하는 염증 및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2분 미만으로 하루 2번 미만 양치를 하는 사람이 2분 동안 하루 2번 이상 양치질을 한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2020년도에 발표된 목동병원 장윤경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번 이상 양치질을 할 경우 당뇨병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 손실이 많은 분들과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치석 제거 및 칫솔질을 자주 하는 등 치아 관리가 좋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당화혈 색소를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케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췌장 베타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치질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과 당뇨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위에 표시되는 카드를 클릭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참가자의 흡연과 관계없이 치주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구강위생이 좋지 못해 인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감염된 구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화합물의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폐렴과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구강위생이 불량할 때 폐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주 감염이 없는 사람보다 치주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구강의 박테리아는 폐에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개선되면 호흡기 감염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내막염, 임신 및 출산 합병증,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위생은 여러 가지 큰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밝히고 있는 구강건강관리법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해 부드러운 칫솔모로 하루 두 번 이상 닦고 매일 치실을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 설탕이 첨가된 음식을 제한하고 칫솔모가 벌어졌을 경우 바로 교체를 하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과 치석 제거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치아에 좋지 못한 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울 뿐만 아니라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치아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마토, 레몬, 라임, 자몽과 같이 산성이 높은 과일은 치아 범랑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치과 의사들이 금지하는 행동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을 씹어 먹는 것인데요.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것도 치아에 좋지 못하지만 차가운 얼음을 씹는 행동은 더 쉽게 치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